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미 육군의 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했습니다. 한국군과 시가지 전투훈련을 함께했는데 북한도 서울 모형을 이용해서 맞대응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과 한국군의 시가지 전투훈련은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 장갑차 넉대와 우리군 장갑차 석대가 투입된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장갑차들이 도심 외곽을 봉쇄한 뒤 병력을 신속히 투입해 표적 건물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전차보다 가벼운 장갑차를 중심으로 화력이 구성되어 있어서 유사시 세계 어디든 나흘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고도의 기동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방부는 북한도 서울의 모형을 활용해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한다고 긴급 안보 당정 협의회에서 보고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평양 징계 훈련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서울 해방 작전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민항기가 취항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항공유 공급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